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핸드 마이크 주세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오프닝을 준비를 했어요. 아,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오프닝 멘트라고 있으면 이렇게 서 계시다가 네, 춤을 춰주시면 그냥 음악이랑. 동선 변화가 없으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서셔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큐사인을 주면은 오디오와 함께 우리 MC가 칠 거예요. 모셨습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시뮤직 카메라가 받으니까 그 전부터 그냥 약간 댄스 좀 쳐주세요. 무슨 댄스? 네. 아 그냥 댄스요? 아 내 거야. 네. 함정이 나만 이거 문제 아닌 거 뭐요?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당황하지 말고 멘트를 쳐주시면 아, 아, 그렇죠? 아, 아, 아 네. 느끼는 대로. 아, 네. 자, 리허설로. 대대로. 리허설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잠깐 나 리허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느낌만. 다 알 것 같은 느낌. 아, 아, 앞으로. 괜찮아요? 당황했어. 리허설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아이돌의 매력을 가시는. 아, 못 찾는데요. 오늘부터 내 거 마음속에 꼭 저장하고 싶은 민현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노래방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오. 원래대로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네. 춤추고 계시면 돼요. 아 이러다가 살짝 당황스러운 게 나오는구나. 이제 아이고. 오프닝 서서 진행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녹화 이제 들어갈게요. 라이브 추천해요. 파이팅! 잘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 팬분들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가볼게요. 든든합니다. 거기요. 스타트! 보안님 마이크를 빠져가지고 내 거야.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의지를 알아서 좋은 기운 가득. 도아 씨, 카메라 봐줄래? 카메라 지금. 여기도 한번. 진짜 크다. 언니, 언니도. 아 그 CF처럼 이렇게 넘기면서. 세상에. 갑자기. 언니, 어디? 앞으로 언니. 지기만 하시면 어떡해? 네? 되기만 하시면 좋은 기운 가득? 이렇게 추운데 카메라 짱하다 이렇게 추워. 자 녹화 들어갈게요. 우리 다시 하고 싶으면 다시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된대요. 다시 하고 싶으면 다 나가요. 네. 다시 하고 싶다 말하면 돼요. 네. 네. 자 가볼게요. 음악 스타트.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택시스타의 MC 준입니다. 자, 앞으로 더 열심히 달리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좋은 기운 가득한 택시들을 모셨습니다. 오늘부터 내 거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싶은 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 이런 느낌. 음악 좀 꺼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장난질을 조금 해놨어요. 우리 아. 소개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바로 쳐주시면 돼요. 네. 아 까먹었어. 큰일 났어. 좀 방향 생각이 안 나. 어 내 거야 너무 낯설다. 그니까 여기서부터인가? 내 거야. 그치. 어, 아닌데? 이쪽 아니야? 어, 여기 이건데? 라이브 시청 여러분, 지금 안무를 짜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쪽 맞죠? 이쪽. 나 진짜 그게 이래. 아, 우리. 자, 한번 가볼게요. 아예. 오, 괜찮아.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패싱스타의 MC 준입니다. 자, 앞으로 더 열심히 달리겠다는 의지를 담아서요. 좋은 기운 가득한 출석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내 거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싶은 그녀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게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저희가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아직까지 수정관리가 잠깐만요. 자, 유재 수정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야. 와, 진짜 빨라. 자, 느려지죠. 자, 여기까지! 아, 수아씨 마이크를 좀 넣어주시고, 뒤에. 힘들다. 네. 잘 가요. 갔다 와요. 네, 그래요. 자, 대박. 대박인데? 숨 차는데? 이렇게 빠른 거 해봤어요? 워밍업 제대로 했다. 아니요,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경기를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자, 도아씨 어우, 녹화를 계속 진행해볼게요. 힘들다. 2배속 해보니까 어때요, 중간에? 아니, 이거 2배속... 2배속이 아니죠? 아니에요? 한 8배속 된 것 같은데. 진짜 빨라, 근데. 그러니까요. 맛있다. 네? 오, 맛있어. 우와. 신기해요. 아유. 자, 들어오셔서 진행할게요. 예, 딱 방송에서 방금 끝난 거야. 프로 배운데요? 프로 배운데? 자, 먼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2배속 댄스를 했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우리 도아는 표정이 하나 안 변하고, 그 빠른 상태에서도 표정을 유지하는데, 대단한데요? 대박에 우리 유진이는, 환한 치아를 다 보이면서 도중에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안무에서 왜 날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안무가 뭐죠?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나 보고 듣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안무를 시켰잖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예능 프로다 보니까 예능 꽃길을 위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맨 입으로 이렇게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시죠. 짜잔. 이렇게 숨겨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셔서 선물로 메뉴를 좀 받을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늦었어. 자, 골라주시면 돼요. 편하게. 메뉴판이야. 그럼요. 아, 진짜 먹어도 돼. 그럼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돼. 네. 진짜 먹는 거예요? 얘들아, 같이 봐요. 도화가 들어. 진짜 먹는 거? 그럼요. 우리 유진부터 빨리 하나씩 골라볼까요? 네. 저는 밀크티 먹겠습니다. 밀크티. 아이스요? 아이스요? 아니요. 따뜻한 걸로요. 따뜻한 거. 딸기 요거트 플래티노 먹겠습니다. 딸기 요거트 플래티노. 언니. 이거. 저도 딸기 요거트 플래티노 먹겠습니다. 다들 빨리 고르네. 추천 받을래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야, 나도 요거트. 오케이, 요거트. 블루베리.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 뭐, 골뱅이요? 블루베리. 블루베리야,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골뱅이. 자, 확인 한번 필요한가요? 메뉴 한번 불러주세요. 확인해 보기. 이거 진짜 주시는 건가? 진짜로? 네, 맞습니다. 진짜요? 유진 양 도아의 원샷 카메라 요거. 네. 태연 양 해설 양 원샷 카메라 1번.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명 한 명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소속 연습생 고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NT 소속 연습생 16살 꿀떡 김도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AT 멘터테인먼트 김초연입니다.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웍스 소속 연습생 윤혜솔입니다. 22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원픽들을 모셔봤는데요. 사실 끝나고 나니까 좀 어때요? 기분 좀 어때요? 좀 제가 19살인데 네. 이 19살을 프로듀스 48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보내다 보니까 네. 조금 이게 아, 드디어 끝났구나 싶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아, 또 있어요? 이제 길게 촬영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딱 이제 끝나고 딱 누워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나 여기 연습실이어야 되는데 이 생각. 맞아요. 사실 딱 끝나고 그날 밤이 제일 뭔가 마음이 뒤숭숭숭하죠. 또 뭐 재밌던 에피소드나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하면서 딱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맞아. 엄마 나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엄마가 한치의 유동도 없이 이렇게 스스로 끊으시는 거예요. 내가 떨어질 걸 이미 알고 있었나 봐. 방송 엄마가 저 애청자시거든요. 약간 제 팬이세요. 네. 저보다 저를 많이 찾아보시는데 네. 지금 이걸 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지만 네. 그래도 엄마 덕분에 뭔가 더 훌훌 빨리 털고 네.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엄마한테 한마디 하시죠. 제 생각으로 보고 계실 텐데. 사랑해.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와요. 네. 저 혹시 방송이 끝나고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프로듀스 48 같이 했던 연습생들이요? 그러면 누구? 아, 죄송해요. 개인적인 친구들 얘기해볼까요? 아니요. 잘 지내지? 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네. 그 신수연 언니, 그리고 뭐 현아 언니랑 연수랑, 그 다음에 일본 연습생 중에서는 이제 모기 신호부랑 네. 네,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일상도 공유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서로 지내는데요? 악수회하고 그리고 이제 스케줄 없을 땐 집에서 잠만 잔다고도 하고 네 그런 그냥 일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연락하는 친구들 있어요? 저도 수연이 언니랑 같이 그러니까 좀 연락하고 초연이랑은 학교 이제 선후배여서 네. 좀 맨날 보고요. 또 은채랑도 네. 되게 친해서 맨날 연락하고 나영이도 원래 맨날 연락을 했었는데 네. 요즘 바쁜 것 같아서 좀 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선후배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선배고 어떤 후배예요? 네, 먼저 후배가 먼저 선배를 말해줄까요? 네. 저는 네. 솔직히 학교에서 이제 푸주 처음 찍었을 때 언니를 딱 봤는데 잠깐만요. 왠지 이쪽을 보면 눈빛을 네. 줄 것 같아요. 앞에만 보고 얘기합시다. 옆에 보시라고. 딱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배다? 네. 제가 푸주에서 언니를 처음 봤는데 언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디 학교 다니세요? 했더니 한림예술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거기 다니는데? 이랬더니 나도 많이 봤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학교에서 이런 예쁜 언니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언니 저 진짜예요. 언니 이거 진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보고 진짜 언니가 한림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어쩐지 이 얘기를 저 구석에서 유준이가 주머니에 손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주연아 이따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유준이도 한마디 해주시죠. 후배니까. 저는 초연이를 이렇게 이름 모르고 네. 그냥 좀 계속 급식실에서 많이 봤는데요. 급식실에서 네. 어떻게 먹던가요?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제 친구들이랑 먹고 있으니까 이제 보다가 야, 쟤 진짜 주결경 선배님 닮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러고 막 지나가 그랬는데 네. 갑자기 얘가 그 1, 2, 3, 4, 5 이렇게 앉는 좌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5등에.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구나. 아, 네. 했는데 막 얘가 이 친구는 저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섭섭했지만 그래도 근데 전 정말 좋은 뭔가 이 친구의 성격이 이럴지 몰랐어요. 저는 되게 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냉미녀 같고 털털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차가워 보이고 딱딱해 네. 보였는데 알고 네. 보니까 털털하고 네 저랑 네. 너무 잘 맞더라고요. 네. 아주 가운데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미리 프로필을 좀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꾹꾹 눌러 담아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탈탈탈 탈곡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팩트인스타의 줌인입니다. 줌인. 자, 혹시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의 첫인상은 좀 어땠다 한마디씩 해줄 수 있을까요?
유진의 첫인상이 제일 특별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첫인상. 첫인상이요? 네. 저 진짜 기억에 딱 남아요. 누가? 딱 보자마자 네. 아 진짜 매력있게 생겼다 라고 딱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미지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약간 튀었어요. 맞아. 튀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때도 딱 보고 되게 매력있게 생겼다. 그리고 되게 뭔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네, 반대로 유진이는 어땠어요? 딱 첫인상 봤을 때. 오늘 거의 유진이 생일이에요, 이 정도면. 아, 영광이에요. 네. 저는 그냥 다 딱 들어갔는데 다 너무 예쁜 거예요. 들어온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보면서 저 사람도 예쁘고 이 사람도 예쁘고 옆에 예쁜 사람 있고 옆에 예쁜 사람 있고 막 이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아주 좀 자신감이 좀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와중이었는데 그냥 다 너무 좋았어요. 그럼 네 멤버 중에 아, 이 사람이 가장 걸크러쉬하다는 느낌을 받은 멤버가 또 있을까요? 걸크러쉬요? 오늘 오신 분들이 얘는 진짜 걸크러쉬한데? 이 친구 진짜 걸크러쉬한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초연이요. 초연이가 염색을 하기 전에는 네. 굉장히 뭐랄까 조금 걸크러쉬 컨셉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번엔요 보이는 이미지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혹시 프로필 한번 봅시다.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직접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자 나와주시죠. 말이 많은 것보다 그냥 한 번에 보여주는 게 낫죠. 자. 나와주시고요. 우와, 자, 언니 첫 번째부터. 와, 유진아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운 거야 지금? 언니 공주님이네요. 자, 보이는 이미지와 다른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매력쟁이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어나서 하고 일어나서 본인 좀 해주시는데 네. 일단은 눈이 굉장히 크네요. 네. 네, 제가 이 정도면 세수할 때 눈 이렇게 씻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주가 되고 싶어서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의 별명들은 네. 이렇게 이 세 가지 말고도 되게 수많은데요. 네. 다 팬분들께서 지어주셨고 또 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블록베리 언니라는 별명을 이제 초연이가 네. 지어줬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 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이런 고댕댕 인간 분발 뭐 뽀짝이 막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사진에서 공주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왕관을 쓴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왕관 혹시 있나요? 오늘 그림 잘 생각해봐요. 보면서 내가 어떤 걸 씌웠나 하면 그게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씌운 김에 눈도 이렇게 터줘야 돼요. 오나이 공주님. 이거 어떻게 써? 그냥 올려놓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네. 올려놓으면 되나요? 아이고. 자. 의외로 잘 어울리는데. 소원 성취. 오, 언니 오늘 와. 잘 어울려. 거의 여왕인데? 하!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네. 좋아요. 네. 인간 분바는 제가 분바라는 그런 걸 해가지고 네. 이런 게 생긴 것 같고, 음흠. 고댕댕은 그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건 다 좋아하시지 않나요? 이거 뭐 안 좋아할 수 없는 음식들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적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설명을 하면서 풀어가면 좋겠다. 네. 제가 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한식이 땡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막 김치찌개나 뭐 된장찌개나 뭐 그런 거 먹고 떡볶이랑 닭발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네. 그래서 좋아하고요. 스파게티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냥 스파게티 중에서는 로제 되게 좋아합니다. 맛있겠다.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 없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보다 못 먹는 음식이 뭐예요? 못 먹는 그걸 알아보기 빠를 것 같은데? 못 먹는 음식. 난 닭발 안 먹어. 유진님 다 먹는 걸로 네,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네. 자, 나의 소확행 좀 얘기해 주시죠. 저의 소확행은 제가 이 뜻을 몰라서 제가 네. 매니저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나도 네이버에 검색해.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아,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아, 이거 모르냐면서 소확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요, 이게? 설명 좀 해주시죠. 소소한 확실한 행복? 맞나요? 네. 소소하지만. 소소하지만 네. 확실한 행복.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자전거를 타면서 뭔가 그런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어디 가면 유진을 좀 볼 수 있나요? 한강이요. 한강이 자주? 네. 몇 시 때쯤 나와서 자전거를 타요?
요즘 추워서 안 타고 있는데. 갑자기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타다가 감기가 심해질 것 같아서. 날이 따뜻할 때는 한강에서 유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 수학행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뤄볼까요? 아, 좋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이 어떤 느낌일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좀 보여주시죠. 자, 나와서. 네. 와, 예. 이거를 예, 굳이 타고 나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와 네 이거 초등학생 때 타보고 안 타봤는데 자 오늘 약간 머리에 왕관도 쓰고요 네 거의 자전거 대신 이것도 타면서 한번 널찍하게 타주면서 포즈도 한번 잡아주세요 아, 기분 네. 좋겠다 자 그럼 제가 타보겠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한번 오 이런 음악까지 이런 비눗방울도 나오네요 이야 아, 계속 타면 되는 건가요? 타서 네. 오나이 공주. 한 바퀴 돌아서 카메라 앞에 딱 서주세요. 카메라가 어디 있죠? 아, 이건가? 자, 거기 서서, 거기 서서, 거기 서서 스카리 세트 광고 한번 찍어볼까요? 아~ 자, 자 앞에 가서. 무슨 무서워서 하시는? 페카리 세트. 언니. 자, 물 주시고요. 네, 오늘 별의별 경험을 다 하네요. 아주 그냥 와가지고. 정말 대박이다. 자, 이번에는 또 넘어가서 노래방 네. 최애곡인데 네. 자, 곡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네. 이 곡을 되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네. 제가 이 곡을 너무 하고 싶어서 계속 연습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맨날 노래방 가면 막 지르니까 노래방에서 이제 이 노래를 거의 맨날 부르는 것 같아요 노래방 가면. 저도 이 노래에 추억이 하나 있는 게 그 군대 휴가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랑 노래방 가서 계속 이 노래를 5번 연속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지 마, 오늘은 가지 마. 다음 날 복귀할 때였거든요. 아주 상황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우리 오늘 준비된 상품이 아까 나왔죠? 네, 앞에 나와주시고 저희가 주문받은 음료가 앞에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제작진분들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네. 자, 그럼 혹시 이 자리에서 네. 우리 유진의 최애곡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괜찮겠어요. 네. 감기가 걸렸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감기가 걸렸는데서 밑밥이 아주 탄탄해졌어요. 밑밥을 아주 탄탄하게 깔고 혹시 마이크를 좀 주시면 저희가 네, 한번 주세요. 네. 갑시다. 삑사리가 나도 이해해 주세요. 자, 마이크 큰일 났다. 여기 정민 나와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와서. 아, 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할까요? 마이크 네. 테스트 한번? 아, 아. 거의 노래방이에요. 네. 아우. 자, 우리 음악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자, 한번 틀어주시고요. 네. 아, 네. 네. 딸려. 편하게 내려놓고. 아,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와, MR도 있네요. 우리 노래방 같이 왔어요 지금 도화 현금 있어요? 동전 좀 넣어줄래요? 자 말씀해주세요 네 잠깐 MR이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음악을 잠깐 얘기 좀 아 힘들다 고유진 잠깐 얼굴 좀 음악 소리 어때요? 마이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홍대에서 들릴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마이크 소리 좀 낮춰주세요. 오늘 진짜 어려운데. 마이크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네. 살짝 불러볼래요? 네.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이 괜찮아요? 아, 힘들어. 오늘은 가지 마.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안 갈 뻔했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픽서리 나도 이해해 주세요. 물 한 잔 먹고 할래요, 물 한 잔? 네. 네, 그래요, 그래요. 화이팅, 화이팅. 언니가 할 수 있어요. 그냥 노래방이라고 생각해, 요즘. 그래, 맞아. 감기가 걸려요. 탬버린 줄까요?
와 가사도 있어. 그러니까 와 되게 너무 친절하시네. 아, 너무 네. 좋아. 시작할까요? 네. 시작할게요. 음악. 예. 잠깐 다시 앉아줄래? 잠깐 얘기 좀 할게. 잠깐 얼굴 좀 봐줄래? 오늘이 가면 다시 안 볼 거잖아. 오늘은 가지 마. 오늘만 가지 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오늘은 가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난 노력해 볼게. 여기까지. 정말 잘했어. 네. 완벽하게 하는 거는 정말 나중에 제가 목 상태가 괜찮아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지금 너무 잘했는데요. 아니에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거보다 더 잘해요 원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약속하는 거예요. 또 나와주는 네. 걸로? 또 나와서 꼭 노래를 더 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출연의 약속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자, 또 계속해서 이야기 마이크 뒤에 네. 놔주시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들어봤고요. 자, 우리 너무 지금 빠졌어요. 노래 너무 잘했죠? 봐봐요. 자 이번에는 꿀잼 보장 개인기로 넘어갑니다. 네, 개인기 오케이. 꿀잼 보장 개인기 이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단어나 문장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가 네. 장난기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조금 좀 몸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최근에 알게 된 저의 개인기였어요. 뭔가 최근에 언제 알았나요? 어디서 알게 된 거예요? 대학교 얘기를? 시험을 보다가 네. 대학교 이게, 시험을 보다가 네. 네. 대학교 실기 시험을 보다가 네. 되게 즉흥 상황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제가 하다가 나 좀 소질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그래서 좀 적어봤습니까? 네 적어봤습니다. 저희가 팩트 인스타 아닙니까? 이거 팩트인지 아니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즉흥적으로 좀 상황을 드려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이가 네. 여기 나와서 예. 여기는 인기 가요입니다. 가요, 네. 가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1위 수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지금 말이 민망해하는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살짝 민망해요. 자 계속 상황을 줘볼게요. 자 그러면 작은 두더지가 네. 작은 두더지가 하루는 해가 떴나 안 떴나 그리고 땅 위로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네 그러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아 재밌네요 이런 거. 재밌네요. 자, 재밌네요. 자, 시험을 보다가 졸음이 옵니다. 졸음이 와요.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갑자기 깹니다. 이거 취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갑자기 다시. 네. 다시 한번. 네. 자, 시험을 보다가 잠이 듭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또 다른 것도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제가 그리고 네. 항상 제가 이제 걸크러시나 네. 조금 그런 컨셉을 했는데 네. 저도 청순 잘할 수 있다고 방송에서 말씀을 딱 드렸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청순한 네. 컨셉도 도전해보고 싶고 네. 몽환적인 컨셉도 네. 도전을 해보고 싶다. 네. 이제 밑에 탐났던 경연곡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네, 어떤 왜 이런 곡을 왜 이 곡이 좀 탐났어요? 아, 보면서 네. 아, 너무 예쁜 거예요, 춤이. 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루머라는 곡을 네. 이제 이 너에게 닿기를 팀과 함께 그 같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네.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배웠거든요. 네. 배워가지고 했는데 아 조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좀 잘 맞는 것 네. 같았어요. 네,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저.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 무대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아 네, 해보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하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미 도전하고 싶은 컨셉이 청순이랑 몽환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춤을 추고 있다가 제가 옆에서 청순이요 하면 그때 표정은 청순하고 하다가 이번엔 몽환이요. 아니면 원래 유진 섹시입니다 하면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진짜요? 해보겠습니다. 뭐 완벽히 준비가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앞에 나와서 한번 저희가 음악을 드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중간 중간에 말해주세요. 네. 지금 뭐 청순입니다. 네. 아, 섹시해요. 아니면 뭐 네 몽환적이에요 말해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음악 주시죠. 원래 음악 표정 관리 해야 돼. 자 이제 눈빛부터. 네. 중간에 확 바뀌네요. 제일 어려워하는 그게 뭐예요? 애교예요? 아니면 도도한 포즈? 제일 어려워하는 포즈가 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애교 3종 세트 한번 괜찮겠어요? 아니, 원래 사실 어렵다고 하면 안 시키는데 너무 잘한다고 해서 네. 준비됐어요?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추천. 치즈버거, 치즈버거. 치즈버거는 뭐예요? 이걸 몰라요? 아니요. 티드버거? 모르면 알려달라고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죠. 자, 한번 알려주세요. 자, 살짝만. 자, 하나, 둘, 셋. 유디니 티드버거 사주세요. 자, 저거예요. 저거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무서워요. 자, 초연이가 아주 좋은 정보를 흘려줬어요. 자, 카메라 오면서. 자, 해보겠습니다. 네. 치즈 색깔이요. 몰입해야 돼요. 유디니 티드버거 사주세요. 아 유진이는 정말 도전하고 싶은 콘서트에 청순 몽환 애교도 적어주세요. 네. 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유진 씨와 함께한 프로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앉아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왠지 자기가 왠지 이거 나 같은데 나를 위한 소개 같은데 하면 살짝 자리에서 일어나 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언제까지 그 왕관을 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쓰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뭐 해봅시다. 와. 네. 자 이분의 첫 인상은요 차가운 느낌이고요. 네 나다 싶으면 일어나야 돼요. 자 주결경을 닮았고요. 네. 아직도 없나요? 아 그래요. 아직도 없어요. 자 파워 넘치는 춤에. 맛있는 거예요. 네. 자, 열정 가득한 김초연입니다. 자, 열정 가득한 김초연 씨. 자, 그림을 좀 볼게요. 네. 네. 그래도 눈이 비슷해요. 눈이 비슷해요. 네, 본인이 그린 거죠? 네, 당연하죠. 네, 다 눈이 똑같은 이유는 뭐죠? 알겠습니다. 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열정소녀 김채연입니다. 네, 열정소녀. 자, 제 별명은 초초, 초랑우탄, 초록 연두가 있는데 일단 초초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주셨길래 제가 이렇게 썼고요. 초랑우탄이 제가 이게 방송에 오랑우탄 개인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거 한 뒤로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친구들도 갔는데 학교 갔더니 바로 막 초랑우탄 맞다 막 이러고. 어떤 얘기였어요?
그 오랑우탄 좀 따라하는 개인기였는데 네. 제가 그걸 피할 때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걸 보고 초랑우탄이라 불러줘가지고. 그럼 한번 살짝 초랑우탄 살짝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 뭐야? 와 정글이요. 아 진짜. 어, 여기 다 되네요 진짜. 와 멋있다. 멋있다. 하면 되나요? 내일 할까요? 내일 할까요? 뭐? 자. 준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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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는데. 자, 별명은 초초. 네. 초랑우탄이 있네요. 네. 근데 왜 초랑우탄인가요? 일단 제가 네. 이제 푸듀를 방송을 나갔는데 이게 오랑우탄 개인기를 하는 게 있는데. 혹시 피할 때도 했었죠? 네, 당연하죠. 학교 갔더니 애들이 초랑우탄 왔다 그랬죠? 네. 초랑우탄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럴까요? 음악 한번 주실까요? 자, 초랑우탄 궁금해지는데요. 아, 네. 정말요? 네. 아, 정글이요. 언니. 정글에서 커피를 먹네요. 네. 빨리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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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네요 재밌어요 잘 봤습니다. 까마귀도 온 것 같고 오랑우탄도 온 것 같고 여기 뭐가 많네요. 아 정말 많죠. 네. 정글에서 정말 특이하게도 커피 먹는 분도 있어요. 정글에서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계속해서 별명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아 그리고 록두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네. 이게 초등학생 때부터 별명인데 그냥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지어줬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는 분은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주세요. 자막에 잘 넣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가 들어간 음식이면 다 모두 다. 역시 한국인은 김치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네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 1000%처럼 청량하고 상쾌한 곡입니다. 상큼? 상큼한 곡. 네. 본인은 지금도 상큼하지 않아요? 아 제가 네. 그 방송에서는 좀 약간 춤 파워풀한 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이런 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불꽃 연습생이 열정 만수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김치훈의 청량 청순 무대를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당연하죠.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자 음악 주시죠. 잘 어울리는데요? 아 정말요? 그럼 하나 더 부탁해서 원래 진짜 파워풀한 추연으로 돌아가서 이 노래 한번 처음 보면 파워풀하게 볼 수 있을까요? 음악 주시죠. 파워풀하게 정말 파워풀하게 파워풀하게 열정 가득해서 음악 주시죠. 갑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뭐 다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잼 보자 개인기. 오 세상에 여기 초랑우탄 여기도 오랑우탄이 있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오랑우탄은 뭔가요? 똑같아요 오랑우탄이요. 까마귀. 까마귀요. 할까요? 보여줄까요? 그래 뭐 보여달란 말도 아닌데 그럼 보여주세요. 네 할게요. 네. 야 이걸 어디서 연습하죠? 이거요? 네. 아 제가 항상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개발해요 이거를? 그 현장을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그 유튜브 보면요 네. 동물의 왕국이라 치면은 많이 나와요. 집에서 지금 그러면 그쵸, 그쵸. 아 집에서 네, 그렇죠. 집에서 그럼 오랑우탄이 나온 건가요? 그럼 집에서 오랑우탄 나오고요 까마귀 나오고요. 그다음 다음은 심지어 해마춤이에요. 저 네. 이거 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해마? 해마춤. 바다에 있는 해마? 네 해마요. 야 이거 대단한데요? 네 왜 절 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누굴 보는 거예요? 해마춤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제가 네. 해마춤을 개발을 하면서 네. 그 이제 바다에 사는 그 3종 그 생물을 연구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연달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그 연구 결과를 저희가 처음 보는 건가요? 아, 그쵸. 최초 공개. 아, 네, 최초 공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보정하세요. 자. 할까요? 네. 물면 댄스, 물면 댄스. 어? 해마 댄스, 해마 댄스. 바리 댄스, 바리 댄스.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처음에 뭔지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일단 물미역 댄스라고. 네, 물미역, 물미역부터. 네, 이렇게 기울어 주시고요. 네. 팔을 물미역 댄스, 물미역 댄스, 물미역 댄스. 네. 그다음에 해마 댄스. 해마. 해마 댄스, 해마 댄스. 그리고 해파리 댄스. 해파리 댄스, 해파리 댄스, 해파리 댄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 진짜 재밌다.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아, 지금 벌써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 자,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노래방 최애곡. 네. 네, Let It Go. 오. 와우. 발음이 오늘 약간 엘사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오, 발음이 너무 좋아요. 아, 왜 갔다 오셨나요? 아니죠. 뭐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애곡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오, 진짜 너무 웃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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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간부터 할게요. 어, 화난 거 아니죠? 아, 네, 아니에요. 뭐예요? 와. 어, 어. 눈 스프레이. 네. 자, 마이크를 들고. 아, 네. 어. 유효테스트 네. 여기 보고. 그거 조준을 잘해야 이거 얼굴로 날라올 수 있는데 이렇게 돼. 말해보세요.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음악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음악 소리를 좀 더 키워주시고. Don't let them know. And now they know. Let it go.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이거를 내가 듣는 게 낫겠다. 왜냐면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럼요. 네. 알겠어, 알겠어. 와, 이거 진짜 옛날에 보고 오랜만에 본다. 어렸을 때 이런 거 진짜 어렸을 때 봤는데, 그렇죠? 어렸을 때 3살 때 이거 봤어. 신기했네. 3살 때요? 3살 때. 근데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 준비됐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음악 주시죠. 그는 기별은 Heaven knows I try. Don't let them see, don't let them in.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d to be. Conceal,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When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Bother me anyway. 아, 네, 잘 봤습니다. 이야, 겨울 느낌이 물씬 나네요. 어? 네, 이대로 가나요? 어, 저 이거 먹은 것 같아요. 응? 아, 맛이 어때요? 좀 쓴 것 같아. 이거 주시겠어요? 열심히 뿌렸어, 초연이. 아, 마이크 주시고. 어, 좀 많이 부셨네요. 여기 여기서. 아, 감사합니다. 와, 눈이다. 아침이 열어. 역시 언니가 먼저예요. 괜찮습니다. Let it go. 그거 왜 갖고 와서 줘. 이것도 혹시 빼줄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와, 겨울 한국 봐야겠다, 집 가서. 자, 이렇게 해서 Let It Go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게 왜 최애곡이 된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제가 겨울 한국이라는 영화를 정말 많이 봐가지고 네. 이
엘사 캐릭터에 많이 빠져서 오늘도 약간 엘사 같은 옷을 입고 왔고요. 네, 그래서 레디꼴을 항상 노래방 가면 부르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요. 자,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제일 네. 탐났던 경연곡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연습을 했었던 루머라는 곡입니다. 왜 가장 탐났습니까? 루머라는 곡이 저에게 좀 어울린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무대에 서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못 섰어요, 무대.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는데 아니 초현 씨와 똑같이도 같이 한 분이 계시죠? 지금 눈빛을 피하고 있어요. 루머 고유진. 유진 씨 어디 계신가요? 보여요 여기 지금? 같이 한번 합동 무대를 한번. 네, 백빈센 선우대가 나와서 이렇게 무대를 좀 어떡해? 보겠습니다. 자, 언니 루머 고유진이잖아요. 아 무슨 소리예요? 보여줄까요? 자 앞으로 좀 나올게요. 제가 앞으로 좀 더 나와서. 준비됐나요? 네. 유진 씨 준비됐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준비됐으면? 아, 이거 자. 빼고 해야 되겠다. 오! 언니! 자, 음악 주시죠! 너 잘하잖아. 뭐지? 처음에? 오! 이야! 자, 처음부터. 오케이. 자, 이렇게 오케이. 붙어서 시작할게요. 네. 지금 유진이는 처음에 뭐지? 뜬. 이야, 선수예요. 뭐지? 자, 준비됐나요? 가겠습니다. 자, 음악 주시죠. 이야!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세상 못할 척 하더니 갑자기 나가서 눈빛이. 아, 다 사실, 그 토크할 때랑 나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때 눈빛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현 씨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잘해주시고요. 총총. 다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졌고요. 청순함과 귀여움도 있고요. 또 섹시함도 가진 분입니다. 혜솔 언니? 누구지? 자. 뭐한가? 혜솔 언니? 아직 누군지 모르겠어요? 혜솔 언니? 음색 천재! 카라멜 보컬, 모델 포스, 뿜뿜! 자, 혜솔입니다! 자, 음색 천재, 카멜리온 보컬이라고 네, 왔습니다. 자, 해설, 어유 누구시죠? 너무 그림부터 너무 잘못했어요, 이거. 네. 잠깐만. 아니, 제가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네. 아니요. 아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그린지 모르겠어요. 지워주실. 자, 이렇게. 모자이크 이렇게 한번. 네. 자, 본인이 그린 거죠? 네, 근데 너무 못 그린 것 같아요. 아, 네. 누가 봐도 그래요. 네. 농담이고. 자,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22살 윤혜솔이고요. 네. 그리고 제 별명은 군계란인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저희 동생이 계속 저에게 부르는 별명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화장 지우고 딱 나왔을 때 네. 진짜 그 맥반석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러고 나서 거울 보면은 진짜 똑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사실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혜솔이의 화장 지운 모습을 네? 가져왔어요. 화면으로 보시죠. 그냥 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셨어요. 네. 아니죠. 네. 이제 팬분들
팬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은 네. 아직 많이 못 봐서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어주세요. 별명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좋아하는 음식도 얘기해볼까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빵, 삼겹살,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이제 저는 약간 빵이랑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네. 밥을 꼭 안 먹어도 이런 걸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네. 그만큼.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을 네, 좋아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꿀잼 보장 개인기. 네. 모창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백지영 선배님, 린 선배님, 수란 선배님. 근데 이제 수란 선배님 좀 자신 없어서 뒤에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일단. 아니, 사실 그 소개할 때 음색 천재라고 했잖아요. 그만큼의 지금 모창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부터 해줄까요? 근데 이거 너무 긴장되네요. 네. 못할 것 같은데. 백지영 선배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주시고요. 와, 마이크도 있다. 나이, 우와, 개인기니까, 우와, 개인기니까. 자신감을 좀 살려. 소리 안 나네요? 소리 나는 게 좋아요? 아니요, 그냥 할게요. 백지영 선배님, 사장입니다. 와, 잘해야 되는데. 네. 입수 다시 할게요. 네.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네. 좀 더 해주지. 아, 이 정도. 아이, 감지만 하게. 아, 빠질 뻔했어요. 이번엔. 네. 딱 두 분 못 하시면 두 분 못 하면 어떡하죠? 린 일단 선배님. 알겠어요. 못 할 수도 있는데 해볼게요. 지금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자.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아, 자꾸 멈추는 거야. 네? 더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 이 정도. 자꾸 제 감지만한테 멈추는 것 같아. 잘한다. 감질날 날 정도로. 아, 진짜 잘한다. 제가 볼 때 수란 선배님은 망할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살짝 웃겨. 아우 갑자기야. 근데 네. 이거 살짝 웃겨요, 이거는. 그래요? 네. 네, 제가 웃겨요, 제가. 네. 아직 잊지 못하고 아주 달콤이 맴돌아 나 꿈인 줄 모르고 star 애매히고 있어 아, 이 정도네 잘한다 너무 좋은데? 혹시 또 있어요? 또? 또? 또요? 네 너무 잘해서 박효신 선배님 진짜로? 네 좀 자신은 없는데 네. 해볼게요 약간 에코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아 네 그쵸 맞죠 감사합니다 맞죠, 네, 맞아요. 필요해요 그건 네. 살짝만 마이크를 주시면 네. 먼저 인사부터 박효신 씨 성공자 인사부터. 제가 한번 부족한 박효신 선배님 모창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바보야. 아 망했다. 한번 더 줄게요. 네. 바보야 어딨니 안 가면 안 되니. 아,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렇게 다 너무 잘하네요, 제 노래를.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를 놓고 다른 모창을 또 연구해볼게요. 아니 지금 이걸로 너무 완벽하고 네. 박효신 씨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또 계속해서 해주시죠. 아 그래 제 노래방 최애곡은 네.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인데요. 네. 이제 이 노래는 굉장히 나오자마자 너무 좋아했던 곡이에요. 네. 너무 아이유 선배님 음색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요즘 날씨랑 더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네, 굉장히 많이 부르고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예요. 사실 이어서 이렇게 노래를 듣는데 너무 기대돼요. 아 그래요? 어떻게 될지.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화이팅! 준비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난다. 혜수연이 노래 듣는다. 대박. 가사까지. 네. 네. 노래를 다 하고 그걸로 할게요. 네. 노래를 다 하고 워킹으로 할게요. 네. 한 발짝만 뒤로 가고 열만 테스트할게요. 자. 소리 어때요? 이 밤 그날에 이거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이크 소리 조금 네, 마이크 올려주세요. 소리 조금. 당신의
빠졌다 진짜. 준비됐어요? 네. 난 준비됐어요. 저도 준비됐어요. 난 준비됐어요. 저도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 네네. 준비됐죠? 자, 다 준비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아이유의 최애곡이죠. 반편지 음악 주시죠. 이 밤 그날의 반딧불에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있잖아요. 아, 공부 안 했어. 아, 나 못하겠어. 그래놓고 100점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진짜. 아, 더 잘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요. 음색 천재는 노래방에서 반편지를 또 불렀고요. 네. 또 롤모델이 태연 선배님입니다. 혹시 또 오늘 약간 콘서트 같은데 해설이에 태연 씨의 노래도 한번 살짝 네네네 그럼 짧게, 짧게 마이크 써도 될까요? 네. 어, 1번 2번 어떤 거 마이크 쓰세요? 저 그 아, 소리 마이크 네 소리 마이크 그럼 태연 선배님 하면 떠오르는 노래 뭡니까? Why 어 I Rain 어 또 다른 거 약간 You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죠? 아니 아니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죠? 만약에 아시죠? 만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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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노래를 한번 아. 네 해보겠습니다 네 Why 네, 아 이거는 그냥 하는 거구나 시작.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를 네 마음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네, 감사합니다. 잘 끝내요. 네, 감질만 나게. 갑자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우리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유진이의 아까 개인기 하나 본 거 있어요? 이게 유진이의 개인기 중에서 네. 어, 단어나 문장을 몸으로 잘 표현하는 개인기가 있었어요. 네. 혹시 괜찮으면 이 노래에 맞게 이 문장을 한번 급작스럽게 네? 만약에요? 어, 만약에요, 만약에요. 자, 뮤직비디오처럼 되고 있죠. 감사합니다. 네. 뭐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노래 불러 노래 부르면 아, 네. 아마 그걸 잘 표현해 줄 거예요, 뭔가. 네. 네. 앞으로 살짝 나와서. 장난 아니네요. 자. 가자. 시작.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를 네 마음과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돼.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바보 같아서 뚱뚱하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자, 아 재밌네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 도전하고 싶은 컨셉이라고 써 있어요. 저도 얘기해 주시죠.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은 네. AOL 선배님의 짧은 치마. 네. 약간 저도 이런 느낌인데 좋아해서. 사실 이 컨셉은 지금 앞에 개인기와는 다르게 되게 섹시한 느낌이거든요. 네. 네, 섹시한 컨셉 해보고 싶어서. 아, 해보고 싶어서. 네, 일단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으로 적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러면 혹시 이 무대를 보기 전에 유진이한테 섹시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좀 강의를 듣고 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섹시는 어떤 걸 제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진 씨? 네, 어떤 걸 중요하게 해야 되나요? 네. 머리카락이 중요합니다. 머리카락 아, 정말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머리카락을 잘 쓰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진 씨? 약간 철렁철렁? 이렇게 써주는 게 있어요. 머리카락이 중요하다. 또 투학 씨한테 팁을 준다면? 골반. 한번 보여주세요. 골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어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자, 그럼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네. 앞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팁을 가지고. 근데 아, 춤 잘 추는 친구들 너무 많아서 저는. 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음악 주시죠. 싸비부터 칠게요. 골반 나왔네요. 너무 잘해서 죄송한 거예요? 부끄러워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잘 봐서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아, 사실 도전해보는 컨셉이 아니어서 힘들 텐데 네.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솔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자,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맞아요. 지금 정말 급작스럽게 노래 다 했잖아요. 네. 우리 해솔 씨에게 팬분이 정말 아주 긴 글을 써줬어요. 정말요? 어떤 거냐면 자, 아 이거 해도 되나? 소은아 씨인데요. 우리 해솔 씨의 모델 아니요, 저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혹시 근데 아니 모델로 써 있는데 모델 활동 한 적이 있어요? 모델 활동을 한 네. 적은 없어요. 근데 모델과였어요. 아, 아 모델 활동 한 적이 있는데 모델과였다. 네. 어이, 어쩐지 그래서 모델 워킹을 한번 보여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 모델 워킹이요? 저희가 실시간이잖아요. 네. 제가 바로 나오나요? 이런 음악 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음악 드릴 건데 사실 저희가 이 세트장에 저 계단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 근데 모델 워킹에서 저 계단 설치한 거거든요. 조용히 할게요. 그래, 자, 자유롭게 저 위에서 믿었어요. 자, 이렇게 걸어 내려와서 네. 자, 걸어 내려와서 네. 쭉 워킹을 해서 보세요. 쭉 워킹을 해서 이렇게 돈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아, 마지막 멋있다. 카메라에 아, 엔딩 포즈까지 아, 해 주시면 될 거. 그만 멋있다. 올라가요. 네. 그 올라가면 돼. 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음악을 들을 테니까 멋지게 내려와주세요. 거기서 한번 포즈 한번 잡아 볼까요? 옆에 민. 자. 아, 자, 카메라 보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민망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있죠? 하나, 둘, 셋, 좋아요. 마지막 컷, 하나, 둘, 셋, 네. 잘하네요. 부끄럽네요. 네, 가겠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우리 팬분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자, 턴 한 번, 턴 한 번. 자, 자, 마지막 엔딩 포즈 가야 돼요, 엔딩 포즈. 쭉 가서. 자, 뒤돌아서 한번 마지막!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장난 아니네요. 네. 네, 제가 제일 뭘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유진이가 제일 많이 했다. 기분 탓이에요. 네. 자, 들어가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한 분만 남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막내. 자, 벌써 나왔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본인의 첫인상이 좀 궁금하시나요? 다시? 네. 그래요? 네, 하얗고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인다. 자, 몇 살일까? 귀엽게 생겼는데 심지어 당돌하기까지 해요. 이거 뭐죠? 당돌하기까지 하나? 나 그런데 춤 랩을 하는데 걸크러쉬가 말 잇 못. 오, 장난 아니네요. 자, 저분 누나, 우리 이분이 하는 말에 돌직구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바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무대를 뒤집을 준비가 된 원석 연습생이죠. 김도아 씨 모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모셔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 나 그림 진짜 왜 이렇게 그렸지? 진짜 웃긴다. 귀여운데? 귀엽다. 이거는 야, 머리랑 몸이랑 크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머리 감으면 거의 못 감죠. 네. 발이 200이죠? 이 정도면 발이 네. 200이고. 알겠습니다. 자, 본인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 이름은 김도아입니다. 네. 네. 영어 이름은 로즈입니다. 로즈. 갑자기 TMI. 죄송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좋아하는 음식은 쓰고 신 음식을 제외하고 가리는 거 없이 다 먹는데요. 그걸 못 먹어요. 그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씹어먹는 한약? 그 아, 환! 그게 무슨 환이죠? 공룡 환인가? 공진환? 공진단! 공진단을 정답! 공진단! 정답! 감사합니다. 공진단을 진짜 못 먹어요. 아. 그 쓰고 그 약간 토를 한 걸 다시 이렇게 응축해서 다시 먹는 그런 맛이 나가지고 잘 먹지는 못합니다. 도아 씨가 토를 한 걸 응집해서 먹어봤는지 맛 설명을 정말 잘하네요. 농담이에요. 자, 별명도 말씀해 주세요. 별명도. 네. 별명은 뚜어인데요. 왜 뚜어냐면 제가 중국어 이름이 진뚜어예요. 그래서 이게 별명이라기보단 진짜 중국어 이름이 뚜어라 가지고 이게 방송에 나온 적은 없는데. 저랑 이제 같이 연습하는 저희 회사 식구분들이 심지어 매니저 실장님, 대리님, 팀장님까지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뚜어라고? 네. 귀엽다. 네. 그냥 뚜어야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별명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꿀떡인데요. 네. 제가 되게 어떤 사물이나 음식이나 뭐 동물을 의인화한 별명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데뷔하기 전에는 저는 이런 별명이 없었으니까 네네. 데뷔를 하고 나서 생기게 된 어떤 별명 중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쓴 별명이에요. 꿀떡. 네. 그리고 퀸도아. 뭐 있나요 거기? 아니요. 아. 자, 퀸도아는 네. 이것도 제가 그냥 좋아해서 쓴 별명입니다. 네. 제가 좋아해서 무대를 할 때마다 네. 댓글에 항상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무대를 보고 댓글에 퀸도아를 많이 적어주세요. 무대를 보고 정확하게 뚜어 야망 꿀떡 퀸도아 정말 멋지다라고 써주세요. 뭐라고요? 시작! 뚜어 야망 꿀떡 정말 멋있다 퀸도아 만세라고 한 번만 써주세요. 100만 개 달린다. 100만 개. 오늘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 좀 쭉 보다가 또 뭐 먹는 거 이제 없죠? 그거 말고는. 못 먹는 거 브로콜리? 왜 이렇게 많죠? 자, 브로콜리도 있고. 강낭콩? 알겠습니다. 강낭콩. 어? 먹다 토했어. 아, 그 토를 자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TMI. 알겠습니다. 자, 꿀잼 보장 개인기에. 꿀잼 보장 개인기는 개 짖는 소리인데요. 이건 제가 소리. 이제 아기 때 엄마를 네. 재밌게 해드리려고. 아기 때요? 네, 아기 때 엄마를 재밌게 해드리려고 네. 엄마랑 같이 놀다가 하는데 이게 갑자기 하는 거여가지고 네. 이게 뭔가 엄마한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엄마가 옛날에 저를 낳기 전에 키우시던 개가 있으셨는데 걔랑 똑같다고 하셔서 근데 이게 갑자기 하는 거죠. 와! 당황했다. 너 누구니?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하는 개인기 원래 이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간 네. 나는 너를 놀래킬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걸 이제 할 수 있어요. 지금 생방송으로 이어폰 끼고 보다가 죄송합니다. 지하철에서 보고 있다가 보다가 우리 도아가 어떤 개인가 와 이렇게 이거 분명히 했을 거예요. 사과하세요. 자, 강아지 노래 들었고 혹시 그러면 화난 개는 뭐예요? 지금 이게 화난 개예요? 네, 이게 약간 화난 개고요. 약간 혼나서 하는 개도 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했어?
계속 좋은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진짜로. 아, 엄마랑 할 때는 됐었는데 네. 이게 엄마가 아, 엄마 없다 보고 있어요. 보니까 네, 엄마. 자 그러면 혹시 강아지 소리 너무 잘하니까 큰 개와 작은 개의 소리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네. 큰 이게 받는 거 귀 잘하는 큰 개는 일단 소리가 크겠죠. 그리고 작은 개는 소리가 작겠죠. 진짜 논리 뭐야? 네. 누구나 다 아는 논리다. 자, 아니 몰랐어요. 자, 큰 개. 큰 개? 네. 큰 개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위로 돌아다니다 그냥 네. 와! 이렇게 짖겠죠. 그리고 작은 개는 애교를 많이 네. 부려야지 자기가 귀여운 걸 아니까 자기도 애교를 많이 부려서 되게 약간 이렇게 하지. 뭐라고요? 아, 다시 봅시다. 너무 귀여워서 하나, 둘, 셋. 흰둥이 같아. 흰둥이 감사합니다. 좋은 자 별명이 흰둥이 추가해 주세요. 별명 뭐뭐 있죠? 하나, 둘, 셋. 뚜어 야망 꿀떡 킨도와 흰둥이. 흰둥이 어떻게 울죠? 하나, 둘, 셋. 귀여워. 재밌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별걸 다 보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노래방 최애곡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비티라는 네. 곡인데요. 네. 사실 제가 포지션이 래퍼예요. 래퍼. 네. 그래서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또 명색 킨도하니까 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쁘게 봐주세요. 자 그럼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아니 랩 하나가 피처링으로 뭐 삽살기도 넣고 다 할 수 있겠네요. 포메리안 넣고. 자 한번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라 베일리스의 아, 그래비티죠. 네. 잘 말했네요. 자 준비됐나요?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할게요. 네. 네. 아니 음악 한번 틀어주시고. 열정 좋네. Keep me without change. 마이크 소리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Tend to drown in your love and I feel your rain. 마이크 소리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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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시죠. Hold me without touch. Keep me without chains. Tend to drown in your love, and I feel your rain. Set me free. Let me be. I don't wanna find another moment into your gravity. Here I am, and I stand so tall, just the way I'm supposed to be. But you're wrong to me, no love of me.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기행기를 갖고 있네요. 갑자기. 자 마이크 주시고요. 네. 자, 잘 들어봤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아, 너무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요즘 빠져 있는 댄스 바로 왁킹이라고. 왁킹. 왁킹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그쵸. 네. 왜냐면 지금 너무 청순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거기다 지금 왁킹을 한다니까 상상이 안 가는데. 네. 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데 자 한번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네. 선생님 안무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나와서 네. 안무가 네.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갑자기 영상 편지인가요? 못 편지 좀 됐었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영상 편지를 네. 네, 써보겠습니다. 써도 되나요? 이미 다 할 거잖아요. 그래 뭐. 그 아까 방금 들었던 노래 한번 깔아줄래요? 방금 들었던 노래 한번 그래비티 한번 깔아주고 들어봅시다. 자 선생님께 한마디 하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FEND 도아입니다.
선생님이 해주신 멋진 안무로 언니들이랑 같이 연습도 열심히 해서 공식 계정에 그 영상도 올렸어요. 그 소식은 들으셨죠? 네,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혼자 하고 힐도 신어서 조금 잘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왁시 선생님, 정시연 선생님, 최고의 우리나라 왁서 선생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음악 바꿔서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와 함께 준비해주시고요. 자, 음악 주시죠. 자,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이야. 오. 막내 받았다. 요양하다. 예. 와! 강아지 짖는 소리에서 노래 부르다 영상 편지 할 때 전혀 다른 눈빛과 그런 포스를 뽑아줬어요. 그렇죠. 아, 박수 한번 줄게요. 네. 이야, 물 한 모금 마실래요? 네. 괜찮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 그럼 바로 넘어가서. 자, 그리고 또 다음 얘기를 해주시죠. 도전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은 네. 힙합적 요소가 많은 컨셉입니다. 왜 도전하고 싶은가요? 제가 래퍼이기도 하고 네, 래퍼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꿈이지만 네. 그래도 네. 랩을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프로듀스가 끝나고 네. 네. 쇼미더머니 77 77 뭐라고 해야 되지? 쇼미더머니 7을 하는데요. 네.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흥미를 갖게 된 제발 먹어주면 안 돼요? 부탁할게요. 진짜 부탁할게요. 좀만 먹어주세요. 네. 네. 물 무료예요. 맛집이에요, 여기. 프로그램은 조금만 네. 다른 언어로 올려주세요. 네. 네. 돈 줄래? 7장 이렇게 해주세요. 아. 카메라 어디? 다들 보고. 요즘 경쟁 프로가 있죠. 랩 경쟁 프로. 네. 프로듀스 48이 끝나고 네. 바로 이제 하는 프로그램으로 돈을 보여달라 세븐을 해요. 네, 7장을 보여주는. 네, 근데 네. 네, 그걸 이제 보다 보니까 또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이런 힙합적 네. 요소가 많은 컨셉을 뭐 도전해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 사실 제가 연습생 생활한 지 2년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항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열정이 불타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혹시 우리 도아 씨가 요즘 아, 정말 이 래퍼 정말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진짜 누군지 정체를 전혀 모르겠는데 마미손님이 진짜 누군지 전 눈에 이렇게 떠도 모르겠는데 네. 너무 끌리더라고요. 끌리다고요? 끌린다고 표현해 주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힙합계에 강한 짱돌을 던진 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걸.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Let's go. 자, 여기입니다. 이걸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힙합. 요소가 많은 컨셉이에요. 아주 많죠. 말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사를 좀 개사해서 불러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혹시 이 노래를 불러본 적 있어요? 솔직히 스트레스 받을 때 불렀는데요. 네네. 방송에서 하게 될지 몰랐네. 자, 그러면 저거 한번 보고 바로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열심히 스웩 넘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스웩 넘치게 그 포즈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포즈부터. 네, 열심히. 카운트 좀 세주세요. 오, 알겠습니다. 마이크 바로 드리고 자, 네, 네. 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와, 이게 뭐예요? 쨔. 이야. 오, 맨. 자, 그러면 우리가 손에 끼고 할게요. 손에 끼고, 손에 끼고. 자. 화장. 이뻐가지고. 네. 쓸 수 없어. 이건 안 돼요. 팬분 주신 거라. 갑자기.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족. 자, 뭔가 지금 수술실 들어가는 기분 알죠? 매스. 네. 선생님 이번 환자 정말 심각합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망했다. 자,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주시고,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주시고. 아, 네, 정말 단단하네요. 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멋있게. 드롭 더 비트라고 해주세요. DJ 팩트 드롭 더 비트라고 해주세요. 멋있게 스윙 넘치게. 스윙 넘치게. 어디 카메라? 자, 이 보고 네. DJ 팩트 드롭 더 비트. 네. 잠시만요. 네. 너 어디다 나타나니? FNT요. 파세. 아, DJ 팩트. 네. 죄송합니다. DJ 팩트 drop the beat. Oh. Yeah. Yeah, yeah. Wow. 자, 지금 클릭 클릭. 자. 자, 세 번째요. 딴, 딴, 딴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네. 아, 음악 하는 사이 갑자기 음악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악 달라고. DJ Fact, drop the beat. 와! 갑니다. 자, 클릭 클릭 브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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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이게 요즘 유행이라면 김도 더 잘 따라! 내가 해서 쓰러질 것 같냐? 쓰리고 넘어져도 쓰리고 인생은 길고 내 막도 길어 모험은 시작됐어 김도아 가자 렛츠고 FNT 미안해.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야, 진짜? 야! 여기서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와! 여기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저는 그 미안해가 엄청 웃겼다고만. 자, 이제 받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반가웠다. 하고요. DJ, drop the beat. 좋아요, 이거. 아, 오늘 진짜 정신없이 뭔가 많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다 팔찌 끼고, 네. 예. 자, 이제 모두 다 함께해서 멤버들의 매력을 다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줌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네. 아, 더워. 마지막 피날레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원래 방송을 하면 과해져서. 너무 좋, 너무 좋네. 아, 내 왕관 어떡하지? 마음에 너무 들었는데 네, 지금? 네, 또 들었어요. 응? 나온다요. 자, 음료 내려놔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오늘 팬분들이 정말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히나 댄스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 맛있어요? 먹어요. 그거 먹고. 빨리 먹고, 빨리 먹고. 아니, 빨리 먹고, 빨리 먹고. CF 찍네요, 거의. 자, 여러분들의 댄스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코너냐. 여러분이 정말 아이돌의 꽃길을 걷길 바라는 마음에 아이돌 댄스 퀴즈입니다. 자, 곡을 듣고요. 어떤 곡인지 맞춘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춤까지 춰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음악이 잠깐 나올 거예요. 잠깐 나올 건데 정답을 알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유진, 도아 부르면서
높게 손을 올려주시면 돼요. 연습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도와. 헐. 자. 도와. 자기가 제일 빨리 든 거. 도와. 바로 먹을 것을. 자, 해주시면 되고 저희 심사 평가단 분들을 모셨습니다. 정확히 점수를 집계해서 헐. 1등을 가려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1등을 했을 때 그분에게 저희가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꼴등은 뭐? 뭐라고요? 꼴등은 뭐? 꼴등은 비밀인데 조금 힌트를 주자면 벌칙이 있어요. 벌칙이 있습니다. 자, 어떤 벌칙인지 궁금해요? 네. 항상 그 이상을 보여줄 거예요.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무서워.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른손을 높게 들면서 이름을 말씀하시고 해당하는 노래 춤까지 춰주시면 됩니다. 만약 난 정말 모르겠는데 이 문제 틀리기 싫다. 막춤으로 뺏으십시오. 창의적인 프리스타일 막춤으로 한다면 제가 또 점수를 드리니까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네. 파이팅 한번 볼까요? 자, 둘, 셋!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아이돌 무서워. 댄스 퀴즈 첫 번째 음악부터 음악 주시죠. 나왔어요? 이 음악 알아요? 네? 안 나왔어요. 착한 사람만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명곡이잖아요. 다시 들어볼래요? 자. 표현이 너무 빨랐어. 잠깐만요. 정답 확실히 알아요? 알죠. 정말이에요? 아, 네, 너무 눈빛이 잘하셨어요. 알아요. 자, 이쪽으로 살짝만 말해봐요. 크게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요? 레드벨벳 선배님의 피카부. 정답입니다. 자, 댄스로 뺏어볼 수 있어요. 자, 점수 드릴게요. 자, 뺏을 수 있어요? 뭐 자신감 차 있어요, 지금. 자, 점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자, 해주시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맞췄어? 그러니까 딱 이것만 듣고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너무해. 자, 이어서 또 한 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정답자는 1점을 가져가고요. 춤을 잘 추면 0.5점으로 해서 가져가는 점수입니다. 뭐라도 해야겠네.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음악 준비됐나요? 잘 들어야 돼. 초연 진짜 빠르네요. 자. 아, 무서워. 지금 유진이는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드는 왕관을 뺐습니다. 자, 갑니다. 음악 주시죠. 도와. 도와. 어쩌나 빙빙 이거 그 러브 포션의 롤린 것 같습니다. 발음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러브 포션의 롤린인 진짜?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그거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자! 맞습니다. 점수 체크가 아주 빠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지금 딱 보니까 표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선도 보고 있고요. 또 칼군무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았다. 나 꼴등이다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자, 다음 음악.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네? 왠지 어떤 노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맞출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지금요? 네. 시간 초과합니다. 네. 자, 음악 주시죠. 한 번 더요. 야. 네? 파리 아닌가요? 이건 진짜 뭐야? 제목을 몰라. 아유, 화내지 마세요. 뭔데?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오늘 좋은 날이에요. 자. 자. 뭐지? 한 번 더. 조금만 더. 자, 아니, 딱 이만큼만 더. 여기까지만 더. 자, 음악 주시죠. 파인. 응? 진짜 왜 이래? 뭐지? 자. 치면 돼? 그만. 여기까지. 몰라. 가수만 얘기해봐. 가수만 얘기해봐요.
그럼 뺏어갈 수 있나? 맞죠? 아 근데 세상에 이거 아, 맞아요! 아, 보아라는 말이 맞아요! 가서 뭐야? 자, 하세요? 여러분 가서 이제! 가서 알려주세요. 자 조금만 들어볼까요? 음악 주시죠. 예예 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요! 왔어! 네! 어, 뭐야! 뭐야! 어 잠시만요! 오! 자! 근데 이게 홈사이스의 그 젤러스 젤러시? 아! 어? 젤러시 확실해요? 네 그 질투 앞에 그, 뭐예요? 어, 정답은요? 몬스타엑스의 젤러시? 정답입니다! 댄스까지! 드디어 해소리가 났어요! 해소리가 왔습니다! 이런 거 아니야? 오! 여기 몰라! 프리스타일로! 프리스타일로! 오!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신기하다. 어, 진짜 대박한 것 같아. 사실 있어요, 이유가. 마친 이유가 있어요. 네. 제 친동생이 네. 팬이에요. 아, 콘서트도 따라다니고 집에서 항상 들어요. 어쩐지 딱 하자마자 선배님들 노래를. 표정이 이건 내 거다. 네. 이런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대박이네요.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다. 지금 점수 체크 잘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음악. 주시죠. 아, 어? 어? 이야, 이거 다 알죠. 달그락 다 알잖아요. 아, 아시죠? 어, 이거 봐요. 소연. 소연. 아이유 선배님 삐삐? 네? 아니에요? 너무 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게 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뭐, 카메라 소연. 보면서 아니 방금 한 말. 어, 아이유 선배님 삐삐? 맞아? 정답입니다. 우와. 자. 자. 자, 춤 잘 춰야 돼. 점수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진이 뭐... 계속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계속 버스 안에서 춤을 추듯이 이동하고 모르지, 있습니다. 나... 자, 중간 점검 보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맞췄지? 맞췄어. 나만 못 맞췄어. 아니, 아니랑 맞췄잖아요. 나만 못 맞췄어. 초연이 아이유 선배 삐삐. 오, 초연이 1등입니다. 와, 자, 부럽다. 유진이.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어? 네? 마지막에 역전승 점수를 드린대요. 어, 벌써 마지막이에요? 나야. 벌써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잘할 수 있어요? 네. 불을 켜고 찍겠어. 지금 이 대본에는 답이 써있거든요. 보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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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뭐야? 한 번 더? 자, 됐어요. 자, 자, 준비해 주시고요. 와, 너무 맞추고 싶다, 이거. 어마어마한 벌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아! 자, 이번 한 문제를 역전할 수가 있어요. 준비됐나요? 자, 음악! 화이팅 한번 하죠, 우리.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음악 주시죠! 아이! 자, 너무 빨라서 가위바위보를 결정했습니다. 어, 네. 가위바위보. 자, 앞에 나와서. 아, 자, 앞에 나와서. 자, 앞에 나와서. 자, 자, 앞에 정면을 보고, 정면을 보고.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게요. 오른손 들겠습니다. 자, 가위! 바위! 뭐 낼 거예요? 어, 모르겠어요. 뭐 낼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낼 거예요? 안 알려줘. 뭐 낼 거예요? 보자기. 보자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심리전 들어갔어요. 보자기입니다. 자. 보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 보자기를...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 제발, 제발, 제발. 엄마! 엄마! 엄마 소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주먹 올리고요. 가위바위보! 오! 오! 자, 네. 나 이렇게... 자.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자, 둘이... 언니, 저 살려주세요.
자, 등을 서로 맞대주세요. 살려주세요. 서로 등을 맞대주세요. 아니, 등을, 살려주세요. 저. 등을 맞대고, 등을 맞대고. 짜기 싫어요! 자, 오른손을 들고. 네. 천천히 도세요. 도세요.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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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천천히 도세요. 두둔, 두둔. 아, 여기서 이거 아니에요. 도세요. 네. 아, 계속 돌아요? 자, 두둔, 두둔. 자, 스탑! 가위바위보! 자! 기회가 왔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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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어, 5, 4, 3, 둠바! 2, 정답! 야! 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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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전! 와, 완전 역전이야. 역전을. 아니요, 들어봐야죠. 자, 신사님들 크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해? 제가 들어볼게요. 자, 1등은 어? 이게 뭐죠? 아, 가위가위 이겨버리다니. 너무 좋아. 자, 1등은 유진이 언니. 유진이고요. 2등은 어? 초연. 3등은 해솔과 두아입니다. 아, 한 명만 벌칙을 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두 명을 줘야 되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자,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벌칙. 1등! 아, 벌칙 뭔데? 유진입니다. 아, 진짜. 어, 자, 쉬어드릴게요. 왕관을. 자, 이쪽 오셔서. 아, 오늘 1등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머리가 너무 작네요. 아, 네, 여기입니다. 아, 1등을 했고요. 자, 먼저 벌칙을 먼저 하고 1등을 드릴게요. 세팅하고. 자, 우리. 아, 가위바위보 너무 잘했다. 아, 도와, 무슨 일 있어요? 눈빛이 왜 이렇게 아련한가요? 자, 우리 판을 한 번 더 들어주시고, 판을 약간 들어주시고. 벌칙, 자, 먼저 벌칙부터. 아, 무서워. 벌칙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무서워. 자, 벌칙부터. 너 아니구나. 네. 나 도아랑이구나. 우리 도아랑 벌칙을 걸린 해설은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이다? 자. 아... 엥? 자. 귀엽다. 어, 귀여움이. 이거 엄청 귀여운데? 어? 자. 우와,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뭐 빵꾸 뚫려 있는 건가? 아, 이 중에서 동물 잠옷을 준비했어요. 이걸 입고 춤을 춰주시면 됩니다. 엥? 귀엽다. 어, 귀여워요? 그러면 바꿀래요? 아, 아니요. 자, 그리고 오늘의 우승자 두 분께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 예. 그럼요. 자, 꼴등만 벌칙을 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약간 벌칙이 그래도 마음에 드는 편이죠? 그래도 어, 생각보다. 귀여운데? 생각보다. 어, 귀여운데? 자, 너무 항상 큐티한. 그 이상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먼저 골라볼까요, 하나씩? 자, 골라주세요. 벌칙 골라주시고. 얜 뭔 동물이에요? 쥐입니다. 아, 나 흰둥인 줄 알았는데. 흰둥이요. 강제로. 자, 골라주시고. 리락. 네, 이렇게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빼야겠죠? 자, 이거 혹시 테이블을 빼주시면 두 동물을 골랐습니다. 같이 나가서 갈아입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1등들은 아주 여유롭게 네. TV 보듯이 네. 선물과 함께 저들의 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저들의 재롱잔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소리 질러! 자, 혹시 괜찮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다 SNS를 보고 있어요. 아, 정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카메라 앞에 가서 한마디 하시죠. 팩트인스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카메라 보시고요. 여기? 자, 네, 편한데 나 2번 보고 시작. 구독과? 아, 언니가 구독과 하고 맞죠, 좋아요. 팩트인스타에 뭐 팩트인스타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꾹꾹꾹꾹꾹꾹꾹꾹꾹.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자, 그러면 입고 나오면 그때 1등 한번 들어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야 내 거야. 뭘까? 너무 좋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속 앉아 있다가 마지막 문제를 맞춰버렸어? 아니 그게 잘 가위가위 너무 잘해가지고 언니 저 좀 알려줘요. 가위가위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아, 가위가위보.
아니 이거 살짝 이거 미스테이크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살짝 이렇게. 자 그러면 온 김에 포즈를 한번 잡아볼까요? 포즈요? 뭐 둘만의 포즈. 근데 유진이가 그걸 하고 있으면 예쁜 포즈가 안 나거든. 너무 바지가 짧아가지고. 자 준비되는 대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포즈? 포즈? 그냥 우정 반지 포즈? 하나, 둘, 셋. 어떻게? 이렇게? 저희 우정 반지예요. 어, 우정 반지. 언제 했어요? 어, 포즈 끝나. 아니요. 아니, 아, 할 때요. 아 죄송해요. 어? 할 때 했어요. 할 때 했어요. 너. 네 죄송해요. 너. 아마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거 네.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아. 방송에서 맨날 끼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칸나 비밀비밀 꼭 안아줘. 아! 다른 노래 틀어주세요. 루머 루머 슬퍼해요. 다른 노래 틀어주세요. 슬픈 다른 노래 노래 틀어주세요. 이 노래는 어떤 슬픈 사연이 있나요? 아 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다른 거를 오늘 아이즈원 데뷔. 아 맞아 응? 축하드립니다. 아이즈원 선배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저는 저 안에서 어떤 변장을 하고 나올지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아 뭔가 더 있나? 뭔가 분장하고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지. 근데 왕관이 너무 잘 어울린다 하늘 나올 때. 언니 저도 한번 써보면 안 돼? 그래. 자 감사해요 언니.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어? 괜찮은데? 아 진짜요? 이거 세워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 아 언니 앞머리 눌려요. 가자 언니. 예쁜데? 한번 제가 그냥 위에 올려볼게요. 알겠어. 그렇게 하면 왕관이 안 보여. 맞아. 이렇게. 간호사 같아. 언니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시냐고? 모르겠어. 아, 심장 폭행?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와 따라줘. 강아지 너무 귀여워. 자 준비가 되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네요. 오나요? 어. 어? 어?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귀여워. 아니 뭐야? 뭐야? 아니 귀엽잖아. 와 도화는 자기 옷이다 진짜. 귀여워. 도화야 빨리 앙 해줘 앙. 앙. 힙스럽게 한번 힙스럽게 걸어주면 안 돼? 스웨이 있게? 힙스럽게 앙을 해요? 아니, 아니 스웨이기에 워킹 한번 해줘. 스웨이기에 워킹 어. 걸어야 돼. 오. 예이. 나 스웨이 하고 싶어. 자 일단 벌칙 의상으로 모두 갈아입었어요. 지금 생각보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그럼 이제 이어서 아 온 김에 우리 포즈 한번 잡아봐요. 나와서 둘이 나와서 포즈 한번 잡아보시죠. 귀여운데? 자. 귀엽다. 자 아, 저 쫓김사 탐나. 오, 너무 귀여운데? 박수를 치고 있네요. 네.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등 선물을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아... 1등. 자, 이제 두 동물들은 마음껏 재롱을 부릴 준비 해주시고요. 1등 선물 앞으로 나와주시죠. 바바바바바바바. 이쪽으로 아니 아니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 이거 이렇게.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유튜버 먹방 크리에이터가 꿈인데요. 이 정도 세워도 되죠? 제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 두 분은 꿈도 꾸지 마시고 이쪽 어. 앞으로 오셔서요. 네. 맛있는 냄새 오늘 밥 안 먹었거든. 근데 저도 영원히... 두 분 이쪽으로 모실게요. 편하게 편하게 있잖아요. 편하게 두 분의 TV 보는 거예요 지금. 아, 아. 귀엽네. 어, TV 보면서. 편하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음악을 주시면 두 분이 좀 센스를 줄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벌칙. 저 벌칙을 알려줘야죠. 자, 오늘의 벌칙은 이 옷 그대로 내 거야를 추는 겁니다. 어, 귀여워. 좋아요, 그래요. 아, 이게 짱이지.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열심히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막 잘 추면 한 입 먹기 그런 거 없죠. 어, 아, 어. 그거 뭐 저희가 보고 알아서 결정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어, 어, 제 왕관. 어, 감사합니다. 네. 아 향이 벌써. 와, 냄새가. 좀... 와 배고프죠 지금. 배고파요. 네. 밥 드셨나요 여러분? 안 먹었어요. 서로 등을 맞대고 사진 한번 찍어. 자 보고 자.
앞에 보면서요. 자, 하나. 안 추워요? 둘. 안 추워요? 진짜로? 추울 것 같아요. 밖에 너무 추운데.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어. 너무 예쁘다. 좀 가, 좀 사진. 이거 눌러보면 안 돼요? 예뻐. 도화 너무 예뻐. 아, 예뻐! 아, 이거 같이 올라가. 아. 아, 제가 찾을까요? 이게 같이 올라가요. 나 진짜인 줄 알았잖아. 어, 아니, 똑똑한데? 선수야, 얘네들. 아, 괜찮습니다. 모르겠다. 좋아, 너무 예쁜데, 저 사진? 좋아요, 저 사진 너무 예쁘잖아. 이게 이제 저라고요. 어, 와, 이게 제가 아니고. 언니, 언니 어? 사랑한대요.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사랑한대요, 하트 해줬어요. 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나 사랑해요. 우리 행복한 하루만. 행복하자. 우리 자. 네, 그럼요. 아, 줄 생각이에요? 네? 줄 겁니까? 생각해볼게요. 아, 일단 보고. 어, 그럼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TV 보는 거, TV 보는 거 이제 좀 뒤로 가고. 네. 자. 자, 그러면 먼저 댄스 채널부터 볼까요? 네. 자, 음악 준비됐나요? 자, 댄스 채널. 띡. 띡. 자, 오, 귀까지! 좋아, 귀 왔어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를 한마디 해주신다면, 자, 이쪽으로, 두 분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으로 와서, 자,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오세요. 벌써 먹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어떠셨나요? 어떻습니까? 아, 도화의 그 귀 포인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도화야, 먹고 싶지? 한 입 먼저 줍시다. 한 입. 어. 한 입 먼저 주시죠. 도화 뭐 먹고 싶어? 여기 젓가락 있어. 아니요, 먹여줘야 돼요. 아, 네. 뭐 먹고 싶어? 이거 감기 걸려서 너가 먹여줘. 이거? 어떤 거? 이거? 고구마 튀김이 먹고 싶대. 아, 새우 튀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찍어서? 아! 오케이. 자, 이번에는 주실 건가요? 어떤 걸, 뭐 어떤 거 먹고 싶어요? 땡기는 게 있나요? 어, 해솔? 진짜 맛있다. 네. 해솔 언니 애교 한번. 응, 애교 한번 보셨어요. 애교요? 그게 아니라 안 들렸죠. 여기서 침 넘기는 소리가 ASMR이에요. 아니야. 애교 3종 세트. 3종 세트. 네. 애교요? 아, 드리겠습니다. 자. 애교 3종을 여기서 하고 있네요. 자, 카메라 보고요. 가겠습니다. 자, 가운데 봐주신 다음에요. 자, 통과가 돼야 돼요. 우리 심사위원분들께. 네. 한 번에 천천히 멈출게요.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아, 3종 될까요? 네. 늘릴까요? 5종으로? 아니, 아니, 아니. 자, 카메라 보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이요. 약해요, 약해. 언니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약해요. 네. 하나, 둘, 셋. 좋았어요. 다음. 자, 그 다음, 그 다음. 생각해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자, 남았어요,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갑니다. 오, 이게 진정성이 역시 다 이기는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순대 주세요. 순대, 언니, 순대 빨리 준비해. 언니, 나 감동. 이렇게 귀여운 목소리로 순대를 달라고 하네요. 네.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언니 먹을 줄 아시나?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죠. 역시 배운 사람.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자, 우리 중간에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팬분들이 이런 좀 댓글을 맛있다. 원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 잠옷 다 같이 입고 한번 쳐줘라.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두 분이 좀 먹고 있고 갔다 오시죠. 두 분이 좀 먹고 있고요. 좀 갔다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끝까지 하나를 입에 넣고 가는. 네. 자, 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자, 귀를 좀 이렇게 뒤로 접어줄까요, 제가 지금? 네. 저 이거 어떻게 접어요? 나 이거 입어도 돼? 묶어줄게요. 아, 이렇게요? 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네. 많이 먹고 싶었죠? 배고팠죠? 네. 이거 내 건가? 맞아요. 누가 봐도. 안녕하세요. 나가고 있어요? 맛있어요. 먹고 엔딩도 하겠습니다. 편하게 먹으면서 해도 돼요. 자유롭게 먹는 자리니까. 맛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될 거 아니에요.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뜯어주세요. 저 뜯어줄게. 아, 저 뜯어줄게. 아니, 튀길까봐 그래,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끝나고 되게 좀 허무하겠다. 엄청 바쁘다, 나. 좀 여행도 많이 갔다 왔어요? 아니요. 바로 여행 어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발리요. 태국이요. 왜? 태국? 어렸을 때 많이 가서. 맛있어. 이제 안 간 지 오래돼서. 아, 너무 맛있어요. 음식 같아? 네? 아, 맞아. 이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와서 표현해야 돼요. 너무 먹던 건데, 너무 먹던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할게, 손으로. 가. 한 명씩 갈게요. 먹고 있다. 팩트 인스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거 뭐야? 아, 그냥 간장 모르겠어요. 그냥 먹는 거죠. 시작. 너무 맛있다. 그러면 같이 가서 말할게요. 같이 가서 한번 도와주고 와요. 마이크. 혼자 다 먹어야겠다. 같이 말하자. 그 사이를 쳐다봤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팩트 인스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한 번 더요. 팩트 인스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됐나? 놀래겠다. 나한테 없어져서. 맛있어. 아니, 다들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네, 어려서 그런 거 아닌데? 다크서클은 있어요. 피부 관리하는 비법? 그냥 아무것도 겨울이면, 안 발리기. 겨울이면 건조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발리기. 집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발리기? 그냥 자기. 진짜예요. 진짜로? 저거 내려와. 피부 관리 비법은? 해소리. 저는 네. 수분 크림을 이만큼씩 뻗어야 진짜 한 거에 진짜 이 정도씩 이만큼씩? 엄청 깊게 떠서? 엄청 빨리 써도 돼. 아. 수분 유지를 되게 엄청 해요. 겨울이니까 더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가봤던 여행지 중에 우리나라 제일 좋았던 곳? 강원도? 강원도? 네, 7살 때 기억이 나요?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수영장 있는 데 간 거예요, 실내. 그래서 저희밖에 없었어요. 좋았겠다. 진짜 좋았어. 저는 통영, 거제도 이런 데 통영 가봤어. 가보고 싶다. 그렇죠. 거기 좋아요.
너와의 롤모델은? 저요? 존경하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정해두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크리스탈 선배님도 닮고 싶고 싸이 콘서트 갔어. 싸이 선배 콘서트 한번 갔었는데 너무 에너지가 좋으셔가지고 닮고 싶고? 네. 그리고 좀 월드와이드로 보면은 뭐야? 진짜 맛있어. 언니 힐신 그래? 것 같아요. 드레스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먹던 건가? 모르겠어요. 아 언니 거야? 이거 내 거야? 응. 그런 거 같아. 어 새우튀김 먹고 싶어. 어? 마무리 다 같이 먹을 때. 너의 동일하는 이야기. 나중에 사줄게. 어 잘 어울린다. 풀로 지면 다. 꼬리도 있다. 다들 잘 어울린다는데. 신발을 안 벗었어. 둘이 여왕인데. 젓가락이 뭐죠? 어. 섞였나봐. 일단은 다 온 김에 사진을 남깁시다. 네. 앞에 나와서 네.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음악 좀 살짝 틀어주세요. 아니 사진만 찍고 사진만 찍고 해. 네. 자 포즈 잡아. 음악 좀 살짝 틀어주세요. 자 포즈. 하나 둘 셋. 이때 먹어야 돼 내가.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이제 얼른 와서 먹읍시다. 얼른 와서 먹어요. 얼른 와서. 얼른 와서 먹다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떡하지? 어묵탕. 다 배고팠어? 응. 아까보다 많이 줄었죠? 갑자기.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 조금만 더 먹고 이제 마무리하고 또 먹는 네. 걸로 할게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손 씻고요. 조금만 뺐다가 이대로 이따 먹게 해주세요. 네. 마이크 없죠? 그 마이크 없거든요. 그냥 갈게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닝 때와 많이 뭔가 달라졌어요. 곧 이대로 자도 될 것 같아. 이게 너 건가 도와요?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다들 잘 먹었습니다. 표정이 배불리 먹고 나른해지고 아주 좋은 표정이 됐어요. 자 준비되면 갈게요. 가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팬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소중한 글 올려주셨는데 소원수리 한 것 같아요. 아 우리 벌칙도 당했는데 맛있게 먹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 인스타와 함께한 소감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저부터 할게요. 네. 뭔가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로 하는 거는 처음인데 되게 재미있고 뭔가 조금 더 저를 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신나게 했던 것 같고 좀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노래를 조금 못한 게 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면 그때 더 잘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에? 네 좋아 아 그래 말해요 얼른 네, 네. 이제 첫 출연인데 이렇게 맛있는 야식도 주시고 이렇게 귀여운 모자도 주시고 다들 너무 예쁜 언니 분들이랑 같이 촬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언니들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데뷔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물론 저도 기다려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할 거예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챙겨보던 것들이 이렇게. 저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신기하고요. 또 다음에 꼭 불러주실 거죠? 그럼요. 네. 그럼 그때는 더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따로 갖다. 핸드마이크 여기 있다고? 내 거야. 어. 그러면 마지막 끝 인사 노랫말처럼 해주세요. 우선 팬분들 이렇게 너무 추운데도 이렇게 계속 봐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잘 가요 내 사랑. 네. 자,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날이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보다 더 빛나고 멋있어지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표만 떼시고 멘트 이대로. 이대로. 얘들아 너네 고3이야 고2야? 저 고2요. 전 고3. 이제 고3이에요. 뻥치지 마. 너희 동갑 아니야? 네? 너희 동갑 아니야? 아니요? 아니에요 언니. 언니 선배님이랑께요. 너 고2야? 네 언니. 너 그럼 내 동생이랑 동갑이야? 아 진짜요? 아니 다. 어, 아 해나. 해나. 동갑이야 그럼? 그런 거 같은데.
그러네. 네. 2001년생? 네. 와. 네, 2001년생이야? 진짜 애기다. 꼬리가 포인트인데. 네. 이거는 저희 방송 나가기 전에. 이렇게 추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유진 친구부터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진 노초연. 네, 네. 인상 받아차시고 여러분은 지금 즐겁고 재미있는 TBS TV를 한 친구 누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조용히하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할게요. 하고 네. 약간 끝에는 잠만 이렇게 좀 네. 장난스럽게 오래 좀 끌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와주실 거 저거 네. 여기 달았는데 뺐어요. 뒤에 뭐 잠깐. 근데 또 여기서 주변이 그냥 열까요 그러면? 뒤로 뒤로. 팔랑팔랑. 아 이거 탁 난다. 내 학교 가야. 그럴 수 있어. 저랑 같이 놀까요? 아 내 시험 기간이야. 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한번 가볼게요. 하이. 모든 멤버들 이 카메라만 보시면 돼요. 여기 카메라. 네. 여기 하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 초연, 도아, 해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즐겁고 재미있는 TBS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할게요. 시청하고 네. 계십니다. 한번 하이. 시작. 안녕하세요부터 한 거예요. 우리 유진 양이 아예 처음부터 네. 안녕하세요. 유진 양이 시작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갈게요. 하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 초연, 도아, 해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즐겁고 재미있는 TBS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 네, 다음 이거 마이크 저거 상단 거. 상단. 저희가 상담 받고 대학 가자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아. 아, 저 팔랑팔랑 진짜 귀엽다. 갖고 싶다. 인싸템이라고 하죠, 요즘? 인싸템이요? 인싸템. 언니, 저 오파루프 닮았어요? 갑자기? 뭔지 알아요? 안 모르겠다. 별명이 약간 그렇게 되던. 아니, 안 닮았어. 사람들 진짜 많다. 그치? 제동 민둥이. 안 추워요? 진짜 추우실 것 같아, 그치? 네. 완전. 고생하시네, 여러분. 중독이다, 아. 그치 이거. 이거 찍혀야 돼요. 꼬리. 자, 이거 약간의 없어. B급 코드의 연기가 필요해요. 네. 아무튼 생방송 나가기 직전에 나가는 친구요. 누가 한 친구가 지금 무슨 시간 이런 거? 제가요. 네. 그리고 팩트 인스타 볼 시간 이거 받아주는 친구. 네, 좋아요. 그리고 팩트 인스타 한 친구 채널.
너가의 팩트 인스타 채널 고정 이렇게. 고정은 다 하시지 말고 뿅뿅뿅뿅뿅. 언니가 채널? 아 채널 고정. 갈게 하이. 지금은 무슨 시간? 팩트 인스타 볼 시간. 팩트 인스타 채널 고정. 지금은 무슨 시간? 팩트 인스타 볼 시간! 팩트 인스타 채널 고정! 네, 좋습니다. 어느 분께서 뭐지? 이달의 소녀님들의 커버댄스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누구시지? 하야 하이하이 알아? 알죠. 하이하이하이하이 안녕 이런 말할 만큼 Say hi there 인사해 될까봐 없이 뭘 찍어도 정답! 수능 대박 기원, 네,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모두 잘 될 거니까 포기 말고 화이팅! 화이팅! 다 같이 하는 거.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리딩 한번 해볼게요, 리딩. 인사니까 유진 양부터 네. 유진 양 리딩 해주세요, 하이. 네. 리딩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진, 도아, 초연, 해솔입니다. 우리 두 분이 네. 네, 했다고 치고 네.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 멘트 한번 네. 리딩해볼게요. 뭘 찍어도 정답.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어떻게 알래요? 그러게. 뭘 찍어도 정답. 수능 대박, 대박 기원,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모두 잘 될 거니까 포기 말고 화이팅.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네, 가볼게요. 다시 포기 말고 다 같이 화이팅. 네. 다 같이 네. 갈게요. 하이.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 도아, 초연, 해설입니다. 뭘 찍어도 정답.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모두 잘 될 거야. 포기 말고 화이팅. 화이팅. 고3 화이팅. 화이팅. 모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마지막 멘트, 마지막 멘트. 아, 방금 한 거야? 리딩 한번 해볼게요. 읽고 있나요, 우리 멤버들? 네. 네.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유진, 도아, 초영, 해설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파워업! 에너지 뿜뿜! 원하는 대학 합격하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화이팅! 네, 됐습니다. 마이크는 빼셔도 돼요. 마이크. 네.